들어가 보시게. 전하. 위비는 더 이상 이곳에 없고 율목도 무덤에 있다. 비는 태어나면서부터 맑고 총명했었다. 오늘은 여기까지. 생후 만 1년이 갓되자 능히 이름을 구별할 줄 알고 단정한 태도와 자세까지 수양했으며 그 누구보다 맑고 올곧은 현숙한 여인이었다. 빈이 10살이 되던 해에 궁에 들어왔을 땐 임금이 친인척 모두가 빈이 나라에 공로가 많고 벼슬 경력이 많은 지체 높은 집안의 딸인 줄로만 알았었다. 성가 덕임? 황송하옵니다, 전하. 그런 비는 길삼에 민첩했었고 요리를 잘했으며 북극시 또한 범상함에 넘어섰었다. 가령 수리 학문을 익히면 능히 알아차리고 모두 이해했었고 정신과 식견은 느끼는 곳마다 밝은 지혜가 열려 도를 깨달았었다. 그런 내가 어찌 너희 재주와 얼굴을 잊지 아니하겠는가? 빈이 뱃속에 품은 아이는 운요세자와 같은 기운을 가졌다. 운요세자는 이 아이를 보지 못했지만 어머니에게 반드시 친밀감을 가지고 소중히 대하여 애틋하게 여기며 그리워하기를 구했을 것이다. 또한 형제가 틀림없이 매우 비슷하고 반드시 닮기를 기대했을 것이다. 신첩은 전하를 닮은 아이여서 기쁘옵니다. 하지만 내게 남은 가족의 흔적과 향기는 쓸어버리듯이 모두 사라져버렸다. 장차 내가 어찌 구하고 어디에 기대고. 전하! 전하!
끊어질 듯이 아픈 이 비참한 마음을 어찌 위로하고 어찌 달래겠는가? 이에 있어서 지금 이 슬픔이 거의 예전의 일보다 심하다. 내가 슬퍼하는 마음이 어찌 빈이 죽음에 대한 슬픔뿐이겠는가? 빈을 후궁에 반열에 올린 지 20년이다.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른 길을 알았으니 너는 지체가 높고 귀한 자리에서 몸가짐과 언행을 조심하고 검소함까지 지켰다. 이에 마땅히 복을 받아야 하지만 빈의 운명 또한 마찬가지로 심히 불쌍하고 슬프도다. 그리하여 끝난 세상을 원통하게 울면서 사별한다. 허나 네가 있어야 할 곳은 여기다. 알고 보니 시간이 많지 않더구나. 더구나 기다릴 여유도 없다. 그러니 날 사랑해라. 제발. 나를 사랑해달라. 전하, 깨어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꿈이었다.
등은 차갑게 붉고 수는 펄펄 쏟아지네.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함께 떠나리. 어찌 우물쭈물 망설이는가. 이미 다급하고 다급하거늘. 부풍은 차갑게 휘몰아치고 눈비는 훨훨 날리네.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함께 돌아가리. 어찌 우물쭈물 망설이는가. 이미 다급하고 다급하거늘. 붉지 않다고 여우가 아니며 검지 않다고 까마귀 아니랄까. 사랑하여 나를 좋아하는 사람과 손붙잡고 수레에 오르리. 어찌 우물쭈물 망설이는가. 이미 다급하고 다급하고는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은 꼭 잊지 말아주세요. 저는 그럼 다음화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